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체포 과정에서 너무 좀 규정이 너무 빡빡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. 제가 경찰이에요. 어디서 이 뚱땡이 같은 X가 왔어? 이러면은 저도 갑자기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빠졌네. 실제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잘 녹아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드라마 라이브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. 술 마시고 경찰에게 이래야 할 경우 한국 술을 마시면 감형해줌 미국 술을 다시는 못 마시게 해줌 러시아 조상님과 술을 마시게 해줌 조상님 네 러시아판 그 로드레이지 이런 거 보셨어요? 러시아 짤방들은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.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법이 내 약해서 그런 거임 뭔 경찰이 샌드박도 아니고 왜 처맞고 다녀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약하긴 약한 거예요?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징역 10년짜리 범죄를 뭐 3번을 저질렀다 해볼게요. 그럼 10년 해가지고 그냥 30년을 때려버리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3개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뭐 15년 요 정도로 이렇게 그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판결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외국보다는 경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알겠습니다. 다음 댓글 볼게요.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미국은 법 때문에 경찰이 아무거나 다 하잖아. 특히 미국 경찰은 총부터 꺼내고 무릎부터 꿇리고 시작하잖아요. 그 체포 과정에서 너무 좀 규정이 너무 빡빡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. 명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. 그 일단 그런 걸 좀 보면서 얘기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보시죠. 자, 후 보십시오. 좀 미친 새끼야. 야! 나 술 안 먹었어. 어? 술 안 먹었어! 어딜 만져! 여기 경찰이 여자 몸에 손대요! 저 만졌어 저런 건 요즘 문제 많이 되죠. 네네네. 남자 경찰은 여자를 잘 만지려고도 안 하잖아요. 음주 측정 이번에도 거부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고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됩니다. 그거 보세요. 네, 저럴 때는 딜레마일 수가 있겠네요. 음주운전이 나을지 주치감경을 노리는 게 나을지. 음주운전일 때는 나 술 안 먹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주치감경을 노려야 될 때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. 별로 그렇게 딜레마까지 갈 것 같지도 않은 게 저건 누가 봐도 빼박으로 당연히 문주가 되고 조두순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치감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진 경우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기사 같은 거 찾아보셔도 나오겠지만 사실상 주치감경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요즘은 주치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고백. 고백으로 혼내주는 건 거의 원수급은 돼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마시면 우리 이제 사귀는 거다. 어이구야. 어우. 촉법 소년이거든요.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. 촉법 소년이라고 막. 저게 지금 13살이라고 그랬잖아요. 형법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 네. 14세 미만이면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. 네. 우리가 13살일 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다 빠져나갈 수 있지롱 히힝 그렇게 되느냐. 아니에요.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판단하는 시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아니라 2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당시의 나이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. 아, 그러면은 16살 열리고 금방이잖아요. 네, 재판을 최대한 천천히 끌어가지고 14살을 넘겨버리는 시점에서 판결 때려버리면 쟤는 처벌할 수 있죠. 안녕하십니까, 음주단속 중입니다. 원래 저 정도 되면 총 쏴가지고 좀 타이어 터트리고 그 정도는 허용해줘야 될 텐데. 맞아요.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더 큰 사고 일으키고 뭐 맞아요. 엄한 사람 사망하고 그러잖아요. 맨날. 맞아요. 내리시죠. 저거는 드라마니까 저게 되는 걸까요? 실제로 저 정도까지 가면 아마 과잉 대응이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겠죠. 저 저런 상황이면 사실 총으로 쏴도 상관없죠 지금. 맞아요. 살인범을 현장에서 본 건데. 맞아요.
칼 버려. 살려줘. 칼 버렸어. 아시다시피 오늘 징계위원회는 단심제이고 형법 제21조 3항 왜 경찰은 그 절체절명에서 정말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쨌든 경찰도 사람이니까 감정을 빼놓고 감정적이지 않게 대할 수 없잖아요. 제가 만약에 제가 경찰이에요. 어디서 이 뚱땡이 같은 X가 왔어? 이러면은 저도 그거 못 참죠. 갑자기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빠졌네. 일단 저는 바디캠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걸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정황들을 다 아니까 그게 더 맞춰가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매뉴얼을 그 당시에 지켰던 게 맞느냐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바디캠이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 당시의 평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.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경찰한테 그 내부 규정상 좀 재량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. 뭐 살인자를 맞닥뜨렸을 때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나 찌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사이에 빠르게 내려놓으세요 얘기하고 공보다 빨리 한번 쓰고 싫다 쓰고 이거 안 되잖아요. 안 돼요, 안 돼요. 긴급한 상황일 때는 좀 재량을 좀 더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것도 한번 네 글자로 한번 좀 줄여볼까요? 저는 공공권력으로 하겠습니다. 권력이란 말이 언젠가부터 우리가 나쁜 단어로 쓰고 쓰여요. 권력을 제때 써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그러면 그냥 애초에 이렇게 그 경찰이 어디까지 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것 자체가 원인 제고한 게 결국 그 시민들이 제대로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준법 시민 하겠습니다. 오, 준법 시민. 준법 시민 같은 거는 변호사님 한자로 멋있게 해갖고 딱 뒤에 가훈처럼 해놓을 법도 하네요. 왜냐면 변호사님이시니까. 제가 뭐 집에 벽에 마지막으로 뭘 붙여본 게 네. 옛날에 핑클 브로마이드가 마지막이었어요.